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나 오랜만입니다. 잘들 지내셨습니까? 뭐 제 안부는 나중에 제 영상으로 따로 올리고요.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인 만큼 굉장히 저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정말 가슴속 깊이 얼었을 적 만나 뵙고 싶던 분을 오늘 만나게 됐는데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김기범이라고 합니다. 머리 자르러 왔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그간 지내시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그저께는 라이브 방송했고요. 네. 어제는 일찍 잤고요. 똑같이 밥 먹고, 영화 보고. 까치발 들고요. 네, 예, 까치발, 살짝. 별게 없어요. 별게 없어서. 딱히 뭐 어떻게 지냈다? 그 별거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희 팬들한테 희소식이었거든요. 그래서 여튼, 오늘 머리를 제가 도와드릴 건데, 네. 머리를 보아하니까 많이 기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. 머리 길이를 네. 어느 정도까지 자를 수 있는가. 그냥, 뭐, 편하게 해주세요. 꾸미지를 않는 사람이라, 네. 그것도 그냥. 기르려고 기른 게 아니고 그냥 길러지신 거죠? 네,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. 네.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머리 스타일 한번 볼게요. 자,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옆에 모발 자체가 아래쪽까지 지금 나이스신 것 같고요. 머리 길이 자체는 어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머리층은 이만큼 나 있고요. 즉 절반 정도가 좀 층이 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저도 사실 팬이었고 지금도 팬이고 앞으로 이제 팬이 되실 분들도 그렇고 앞머리를 내리시는 걸 엄청 원하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앞머리를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번에 한번 내려보고 싶었거든요. 가시죠. 3, 2, 1. 오호, 여기 이런 느낌은 또 처음이네요. 이렇게 잘리는 느낌은. 와, 이게 특이한 느낌이네. 잘 가라. 이 소리가 되게 약간 시원한 느낌이네. 그 소리가 잘 가라. 완료할 거예요. 잘 가라. 그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정리해드리고 싶었거든요. 와, 잘 가라. 아디오스. 펑퍼짐하게 끈은 보안 부분을 넣어드리고요. 앞쪽에 머리가 이렇게 비잖아요. 이 부분만 살짝 잡아서 떨어뜨려 줄 거예요. 원래 제 채널은 모르셨었죠? 예. 처음에 제 채널의 댓글에 김광연아님이 잘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봐서 전 솔직히 말해도 되죠? 네, 편하게 말씀하세요. 뭐지? 김광연아가 뭐지? 중국집 이름 같아서 김광연아라는 미용실이 있나?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. 아니면 게임 아이디인가? 그런 예. 그럴 수 있죠. 뭐라는지 아세요? 무당, 불교 쪽으로 너무 대충 지어가지고 저도 뭐 김기먹에 뭐 양반 김기범 뭐 네. 요게 지금 넣어드린 거고 요게 이제 안 넣은 거거든요. 머리 감고 나오시면 이것보단 조금 더 뜨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. 끝났습니다. 그래요? 네. 일단 뿌리 교정은 나쁘지 않게 잘 된 거 같거든요. 말려볼게요. 네.
이렇게 해서 와 우리 김기범님의 머리를 완전히 바꿔 넣어봤습니다. 지금 바로 복귀하겠습니다. 오 마이 갓.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요? 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 정말요?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볼 땐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으시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시고요. 네. 아프지 마십시오. 자,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게 있다면 해주시고요. 없으시면은 패스하시면 됩니다. 건강하세요. 안녕! 머리 진짜 마음에 들어요. 감사합니다. 예. 네.